20페이지입니다. 도로의 종류 보겠습니다. 도로 종류 이것도 중요하죠.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대지에 관한 조건이죠. 각종 어떤 대지입니다. 요 대지에 각종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조건들 다 갖춥니다. 요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뭘 갖추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에 붙어야 됩니다. 도로에 접한다 해서 도로에 접도를 해야 됩니다. 도로에 이제 접도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이겁니다. 접할 때 보시면요. 이것이 고속도로에 접하면 안 됩니다. 건축을 못 합니다. 철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춘 길로서 그 폭이 최소한 4m 넓이 이상 되는 그 도로에 붙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m가 무엇이냐 그럴 때 도로의 최소 조건에서 소요 너비다. 이 소요 너비 이상 되는 도로에 붙어 있어야 접도를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또 도로입니다. 현재 겨슬 현재 발생되어 있는 도로도 물론이고 도로 예정 도로 예정 도로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m가 원칙이다. 요 조건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그 3m 넓이 이상이 되면서 어떤 지형적인 조건입니다. 지형적 조건. 뭐 산이다. 또 뭐 계단, 산이나 뭐 계단 이런 식의 어떤 조건 때문에 자동차는 다닐 수 없다. 다닐 수 없다 해도 사람들은 다닐 수 있다라고 인정이 딱 되어서 해당 그 시군구청장 등의 들이 그 장소를 정해서 공고를 해주면 이것도 도로로서 인정이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끝이 막혀 있죠. 끝이 막혀 있는 막다른 도로. 요 막다른 도로 끝에도 보시면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요, 요 막다른 도로의 어떤 폭이나 너비, 이 너비가 일정 너비 이상 나오고들도 원합니다. 원해요. 해서 보니까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요겁니다. 요 너비의 결정은요, 요 길이입니다. 길이. 요 길이. 도로의 길이. 길이. 길이입니다. 길이. 길이에 의해서 너비가 일정 너비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길이. 길이. 길이입니다. 길이. 그래서 보니까 요것이 폭입니다. 길이가 10m. 10m 미만이 된다라면 요 넓이가 최소한 2m 넓이 이상이 필요합니다. 10m 이상이 되는데 35m 미만이 된다 할 때는요, 요 도로의 너비가 3m 너비 이상이 필요하다랍니다. 35m 이상 되는 아주 긴 막다른 길일 때는요, 폭이 6m 이상이 필요하다랍니다. 하지만요, 차가 많이 없는 시골 농촌에서는요, 4m 이상이어도 된다. 그러니까는 농촌에서 하나도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그럽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를 지정한다. 또요, 또 변경한다. 또 폐지합니다. 폐지한다랍니다. 할 때는 원래 원칙은요, 해당 그 도로와 이해관계 있는 자들의 동의를 받고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변경과 폐지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도로 지정도 원래 원칙은 동의 필요하지만 지정에서는요 또 동의의 기회도 있다. 동의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랍니다. 이 도로 정할 때 네, 보시면 일단은 거기 어떻습니까? 사실상 오랫동안 주민들이 쓰고 있는 오랫동안 사실상 쓰고 있는 통행 도로다 이렇게 인정이 딱 됩니다. 인정이 딱 돼요. 또는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산다. 이해관계인 알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한다. 그냥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동의받지 않고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도로 지정할 때만 동의의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구분상이죠. 여기 한쪽이 완전히 붙으면 참 좋아요. 참 좋다랍니다. 그런데 대지 활동할 때는요 한쪽이 다 붙으면 좋겠지만 일부라도 붙어 일부에서 요 붙는 부분들이 요 조건 갖춘 요 도로에 2m 이상만 붙어도 접도를 인정해준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의 접도라는 것은 통행을 할 수 있는 상태니까 차를 밖에 세워두고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도 부분들은 2m만 딱 붙으면 접도를 인정을 해주겠다. 요 도로에 붙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 안에 아주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자동차가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하면 최소한 4m가 필요하다죠.
그러니까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요 붙는 부분에 요 부분들이 4m 이상을 붙어야 된다. 강화된다랍니다. 강화된다. 또 도로에 회전할 때 보시면 회전을 잘하기 위해서 이때입니다. 너비 6m 이상 폭을 가진 도로, 이 도로에 4m 이상을 붙어야 이 큰 건물을 짓게 해준다 합니다. 이 큰 건물이 무엇이냐 보시면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일단 기본 조건이 연면적으로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공장으로서는 공장 건물일 때는요,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이렇게 접도무가 강화된다 라는 부분도 시험에 잘 되니까 이것도 챙겨주십시오. 자, 또 그 예외란 편 보죠. 예외 보여요. 접도하지 아니한 맹지 같은 땅에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요, 일단 뭐 여기 출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출입을 할 수 있는 각종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땅이 있거나 또는요, 뭐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각종 어떤 법률상에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뭐 접도해도 됩니다. 돼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뭐냐 보니까 이 건물 주변에 딱 보니까 보행자들 출입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또 지천이 없는데 건축할 수 없는 무슨 공원, 광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접도를 안 해도 건축을 해준다 등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농막 같은 걸 갖다 놓을 때 접도를 하지 않아도 건축을 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오른편입니다. 10번입니다. 건축선. 자, 이제 이 건축선이라는 것이 또 발생이 한다. 건축선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건축선은요, 대지와 도로가 서로 접도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 도로 접도할 때 보시면 요 건축선을 넘지 못합니다. 도로선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항상 보시면 이 대지 도로에 여기 경계선이 원래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요 조건이 무엇이냐? 소유 너비 4m 이상 되는 조건 갖출 때는 항상 대지 도로에 경계선이 건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넓은 길이면. 그런데 이 소요 너비 4m에 미달되는 조건 갖춘 그 도로에 접도하는 땅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니까 어떤 곳에 또 도로가 있고 도로가 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접하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 이 도로가 얼마냐 폭이 딱 보니까 2m밖에 나오지 않는다랍니다. 그러면요, 기본 조건에서 도로 인증이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m로 맞추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라면 또 접도 인증에서 건축하게 해줍니다. 4m를 맞추기 위해서 이 도로 가운데선 중심선에서 요 소요 너비 4m에 2분의 1씩입니다. 후퇴해서 건축선이 따로 발생하는 경우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해요. 그래서 너무 좁으면 4m를 이렇게 1m씩 더 들어가야 4m가 나온다 이거죠. 맞추기 위해서 이제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유 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해서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서 이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 대지에서는 요만치밖에 대지 활용을 못해요. 그럼 요 사이가 대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보니까 한쪽이 보니까 산이라든지 또 하천길이 흘러간다. 또 요 철도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이게 쭉 이어지는 요 도로인데요. 현재 폭이 3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옆에 대지에서는 요 요때 이쪽은 갈 곳이 없으니까 요쪽으로 1m가 더 들어와야 3m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한쪽이 뭐 철길 또 산지 등이 있다 하면 그쪽 편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를 한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발생이 된다 합니다. 이 경우도 대지에서 제외해버린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가 두 개 이상의 서로 교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럴 때 둘 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m 넓이 이상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를 깔면서, 그런데 요 차요에 회전축이 좀 잘 나오려 하면 8m 이상의 또 도로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4m 이상인데 둘 다 보니까 8m는 되지 않는, 미달되는 이 두 길이 서로 교차를 할 때는요, 요 차가 회전할 때 모퉁이 대지 일부를 대지가 침해할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대지 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때는 모퉁이 대지에서 일정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을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으로 한다랍니다.
이 경우에도 건축을 못하니까 이만치가 대지에서 제외된다 라고 합니다. 이 때문입니다. 우태학력 거리기를 얼마씩 우태하냐 이렇게 딱 뜹니다. 과연 표가 하나 보입니다. 표가 보이는데요. 시험은 항상 보시면요. 시험 한 90도 이상의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90도 이상 120도 미만 되는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각도가 딱 보인다 합니다. 보시면 한쪽이 6m, 8m 미달, 또 4m 이상 5m 미달, 아니 6m 미달. 그다음에 이쪽에도 6m 이상 8m 미만, 또 4m 이상 6m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면 6m, 7m, 4m, 5m, 6m, 7m, 4m, 5m가 서로 교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얘 보시면요. 이쪽은 보시면 3m 후퇴한다, 2m다, 2m다, 2m입니다. 보시면 3m가 나오는 것은요. 6m, 7m가 딱 교차하는 이쪽과 4m가 딱 나오고 나머지 4, 6, 4, 5. 그냥 이 한쪽이든 양쪽이든요. 뭐 4m나 5m가 딱 보이면 전부 다 무조건 2m씩만 후퇴하고 6m와 7m만 보이는 곳만 3m를 후퇴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딱 보니까 6, 6, 6, 7, 7, 6, 7, 또 7, 6 다음에요. 3m를 이렇게 후퇴를 한다 보면 됩니다. 3m씩 후퇴합니다. 또 이쪽이 만약에 4, 4, 4, 5, 5, 5, 5, 4, 5, 4가 딱 나와. 그러면 2m를 딱 후퇴합니다. 그러면 3, 3은 9인데 네모죠. 반쪽이니까 3, 3은 9의 반쪽 4.5를 요 면적에서 4.5를 딱 빼면 이쪽이 대지 면적이 딱 나옵니다. 이쪽은 요 곱하기 한 그 면적에서 2는 4인데 또 반쪽이니까 2만 딱 빼면 돼. 그러면 이쪽 대지 면적이 나온다. 그래서 힘은 항상 90도를 딱 쓰면서요. 한쪽이든 양쪽이든 4 또는 5가 보이면 다 2m를 후퇴한다. 그런데요, 둘 다 모두 다 6과 7만 교차하면 3m가 후퇴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 경우는 전부 다 법정법에서 강제하는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대연. 그런데 이제 아주 넓은 길이 보입니다. 아주 넓은 길이 보여. 아주 넓은 길이 쫙쫙 보입니다. 물론 돌의 폭이 얼마냐 하니까 30m 아주 넓은 길이 딱 보이네요. 그러면요. 이때는 요 대지 들의 그 면적은 다 그 건축선이 원래 항상 요 대지로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시가지 안에서 건물들 줄을 좀 맞추겠다 등의 목적이 필요하면 다시 또 추가로 4m까지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따로 건축선을 지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해당 시군구청에서 필요할 때 따로 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m까지 범위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지정해서 발표 공고를 딱 한다라면 건축선입니다. 건물 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에 건물 넘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하지만요 이쪽은 이때는 건물은 넘지 못하지만 요 사이에 대지에는 포함을 시켜준다라는 또 차이점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또 제일 밑에 있습니다.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이와 같이 법정 지정 모든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대지에서 건축할 때는 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를 못해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을 포함해서 다 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지표 아랫부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땅 위만 넘지 못해요. 자, 또 하나 건물 창문을 열 때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요 도로면 요 도로면에서 그 높이가 4.5m까지 높이에서 창문을 열 때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안도 같이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밑에 건축 제안 떴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건물의 구조와 설비가 나옵니다. 구조 설비. 자 그래서 대지 도로 관계는 다 보셨고요. 건물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또 조건을 또 갖추어야 건축을 하게 해주겠다 해서 구조의 안전과 설비의 어떤 있음을 보고 나서 허가를 내어준다라 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1번 보시면 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의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예, 그 다음 2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설계도 설계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을 합니다. 예, 설계할 때 보시면 설계자입니다. 설계자가 설계할 때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 고시를 하는 바로
구조 안정 기준, 구조 기준, 요 구조 기준에 여기에 부합되게 설계를 합니다. 해요. 네. 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상물, 요 설계가 딱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허가권자. 이 건축의 허가권자들이 허가할 때입니다. 허가권자들이 허가할 때, 허가권자들이 허가할 때에 보시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을 평가를 한다랍니다. 이 말은요. 자, 보시면 이제 내진 설계했는지를 또 확인하는 또 대상 어떤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해당 그 건축주가, 해당 그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보시면 사용성인, 이 건물의 사용성인을 받는 즉시 해당 건축물의 내진 등급을 이제 공개하게 하는 바로 내진 능력, 해당 건물에 대해서 바로 내진 능력을 공개 대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 국토장관이 발표하는 구조 기준에 부합되게 설계하는 대상 또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허가할 때 내진 능력, 내진 설계를 평가하는 또 대상도 있습니다. 또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는 즉시 내진 능력 공개하는 대상이 있다. 혹시 똑같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딱 보이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건물이 2층 이상 건물입니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기둥과 어떤 뭡니까? 기둥과 봅니다. 이것이 목조구조, 목구조 방식을 갖추고 있는 건물들은요, 3층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연면적으로 2000 이상 건물, 200 이상 건물도 다 포함됩니다. 또 기둥과 보가 목구조이다, 랍니다. 그러면요, 500부터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건물 높이입니다. 건물 높이. 높이가 13m 이상인 건물들. 또는요, 이 처마 높이가 이제 높이가 9m 이상인 건물들, 또는요, 요 기둥과 어떤 기둥 사이의 거리, 요 경강 거리, 요것이 보시면 10m 이상 되는 건물일 때부터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중요도 뭐 특화 1이다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건물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또 5번 딱 보시면요, 국가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건물로서 이것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물도 있어요. 이것도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돌출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서 돌출물이 3m가 딱 튀어나서 건대 끝에 받침대가 없이 튀어나왔더라 할 때도 이게 포함되죠. 다 특수구조. 요 특수구조인데요. 요 건물도 이게 포함돼요. 특수점이 3m도 있지만 이쪽 기둥 사이의 거리 이것도 10m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10m부터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지니까 특수점은 다 여기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6번이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물은요 규모 불문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봐주십시오.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요. 자, 또 4번 보시면요. 요 건물 가운데에서 보시면 설계할 때 설계자들이 건축구조기술사라고 하는 전문가한테 협력을 받는 협력 대상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설계할 때 요 건물 가운데에서 전문구조기술사한테 협력이 필요한 또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또 외워두세요. 그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6층 이상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니까 그 쭉 나오죠. 이것도 암기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특수구조 건축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다중이용 건물들 다 포함이 되어진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준다중이용 건물도 다 여기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또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6번 딱 보니까요. 3층 이상 되는 건물로서 필로티식 건축물들 다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외워 주시고요. 7번 보시면 역시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중요도 특과 1인데 이때는요. 특만 여기 포함되는데 막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큰 문제가 없다. 특만 여기 포함된다. 이런 여기만 특만 여기 포함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대상이다. 이것도 가치주경영 꼭 봐주세요. 재밌게 잘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안전 확인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방아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딱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몇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일단 1번, 2번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3번 보시면 한번. 3번에 오타가 하나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우리 방아지구라는 곳은요, 불 났을 때 번지기 참 쉬운 곳이죠. 번지기 참 쉬우니까 불시에 불이 번져 온다. 그러면요, 그 견딜 수 있게, 피난하게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때입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 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하고, 그 다음에 외벽입니다. 외벽은요, 튼튼하게 불이 건져와도 견딜 수 있다. 해서 내화구조입니다. 이거 방아구조가 아니에요. 방아가 아니고, 내화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근데 그 밑에 안에 보시면 부분에 지붕도 있는데, 요 지붕은요, 2020년부터 요것을 여기 포함시키니까, 아직 우리 시험에는 포함이 안 돼. 시험에서는 딱 지우시고요. 주요 구조부와 외벽까지만 그렇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걸 포함되지만, 이번 시험까지는요, 외벽까지지 지붕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게 2020년부터 시행하니까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상입니다. 요 방아지구 안에서 건물 자체 말고 어떤 간판 등의 공작물, 간판 등이나 공작물들, 간판이나 어떤 공작물들, 요것들은 불이 참 잘 붙으니까 요것들은 불타지 않는, 요것들의 주요 부주, 요건 주요 부에 대해서 불연재로, 불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 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상입니다. 우리 범죄 예방 기준, 범죄에 대한 예방 기준, 그게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나올 때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만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어. 근데 올해 다 바뀌었죠. 다 지우고요. 올해부터는 모든 아파트가 다 포함이 되어지고, 연립주택 포함이 되어지고요. 또 다 세대주택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지고, 단독에서는 다 가구주택까지만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랍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에서 다중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된다. 그것도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옆에 날개편에 보시면 두 번째 상입니다. 이미 그 첫 번째 상 별표 하나 보이죠. 이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을 받으면 처음부터 혜택을 딱 줍니다. 지능형 건물, AI 건물이죠. 지능형 건물. 그래서 그 뭐냐 하면 혜택이 조용히 혜택을 주는데, 그것을 15%의 혜택을 준다랍니다. 15%. 일단 조경은요, 설치 업무를 감소시켜주니까 100분의 85가 이것이 혜택이 된다 보면 돼요. 용인은 용적과 높이는 더 주니까 이것은 100분의 115가 혜택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십시오. 또 두 번째 별표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있습니다. 요건요, 다시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침수 방지 지역, 침수 위험 지구, 침수 위험 어떤 지구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붕괴 위험 지역, 보시면 붕괴도 있어요. 보시면 침수죠. 침수고 또 붕괴 위험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요, 붕괴 위험 지구는 아니고 침수 위험 지구입니다. 자연재 위험 개선지구에서 침수 위험 지구 요 안에서 건축할 때입니다. 일단요, 민간 회사는 전혀 별다른 업무가 없어. 그런데요, 공공기관들, 각종 공공기관, 행정청이죠, 국가, 지방, 각종 공공단체에서 건축할 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건축할 때에만 보시면 건물 전체 1층을 필도티로 이렇게 조성하게 된다. 랍니다. 또 요새 보시면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 업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공공기관들만이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민간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동 설비, 승강기죠. 승강기 말합니다. 이동 설비, 승강기가 여기 또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건물의 이동 설비, 승강기 시설. 이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성용 승강기를 또 설치하는 또 대상 건물들이 있죠. 이건요, 보시면 건물 보시면 6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로서 동시에 연면적 합계가 2000m 이상 될 때부터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이 건물이 해당층이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각 층에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직통계단 이것이 한 개소 이상 시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요 해당되는 6층 일대만 설치업무가 면제된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건물이 말입니다. 네, 저기 고층 겁니다. 고층 건축물이면 요 승용 승강기 중에서 한 대 이상은요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저기 어딥니까?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입니다. 비상용 승강기를 또 설치하는 건물이 있어요. 31m를 초과할 때란 말입니다. 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된다. 또는 별도로 설치하든지 또 요조로 같이 겸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또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제 피난시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시설. 자, 피난시설 한번 볼게요. 쭉 보십니다. 첫 번째 4번 상에 있네요. 114페이지입니다. 일단 건물 소개 보시면 직통계단을 또 다 설치합니다. 위험할 때요. 그럼 지진 나면 요거 타면 안 돼요. 타면 안 되고 일로 가야 돼요. 자, 우리 건물이 2층 이상이 있다랍니다. 지하 1층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건물 각 층에서요, 지상층 1층이겠죠. 지상층 1층까지 쭉 통한다 해서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요, 여기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춘 층, 피난층이죠. 피난층. 요 피난층까지만 직통하는 계단도 있어도 된다. 설치해야 됩니다. 할 때가 있죠. 설치할 때 기준이 또 무엇이냐. 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층의 내부인데 요 보행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직선이 아니고 요 내부에서 걸어갈 수 있는 보행거리. 걸어가는 보행거리가 최대 30m 이내가 되겠군요. 그래서 직통 계단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보시고요. 그런데 30m인데 좀 튼튼한 건물이 내화구조가 갖춘 튼튼한 건물이면은요 50m까지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어떤 공동주택 일대는 이제 40m로 또 강화시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요 요 건물이 뭐냐 보니까 저기 공장 건물인데 자동 생산 설비 갖춘 공장은요 건물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75m로 완화된다 합니다. 또 아예 사람이 아예 없는 무인 공장 일대는요 100m 이렇게 또 완화된다라는 부분도 거기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거죠 직통계단실 입구에 방아 문짝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명칭이 피난계단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자, 문이 하나 더 있어. 한 개 있으면 피난계단. 문짝이 두 개 있습니다. 문을 딱 여니까 문이 하나 더 나와. 문 두 개 엽니다. 그러면 특별 피난계단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입니다. 이것이 5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지하 2층 이하입니다. 그러면 피난계단으로 하든지 특별 피난 중에 선택지로 해야 된다랍니다. 그런데 1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지하 3층 이하이면요 특별 피난으로 설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요 경우에 보시면 11층인데 이것이 공동주택 일대에는요 16층부터 특별 피난 설치 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동이라 할지라도 복도시 아파트 등 일대는요 이것이 예외 문 두 개 둘 필요가 없다.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5개 피난계단. 5개 딱 되면요 3층 건물이 1층, 2층, 3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 요 3층부터 그 위에 공간 속에 쓰임새가 뭐냐? 공연장, 주점, 집회장, 공주집입니다. 요것은 300이고요. 요것은 1000인데 이 3층부터 그 위가 공연장, 극장, 주점, 룸살롱, 집회장, 예식장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요 3층부터인데 5개 피난계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주집 하면 3층 이상일 때 있다 하면 5개 피난계단 딱 매칭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또 건물이 5층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5층의 거위업분이 뭐냐 하니까 문종판, 주장,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주점영업, 룸살롱, 또 장례시설, 장례식장, 또 PC방이 있다랍니다. 그러면 옥상에 개방되어진 옥상광장을 이렇게 조성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시고요. 헬리포터 하면 11층입니다. 헬리포터가 딱 헬리포터 그렇죠? 헬리콥터 탑장 말합니다.
요건 11층. 건물이 11층 이상되는 건물인데 11층부터 그 위에 공간을 합쳐보니까 이것이 1만 더미터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럴 때 요 건물이 평평한 평지붕일 때는요, 헬리콥터 착륙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경사진 지붕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사진 지붕, 요 지붕 밑에 대피 공간을 두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요 대피 공간 용적률 할 때 제외해 준다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헬리포터였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의 피난 구역. 여러분들 고층 건물 중에서 우리 초고층 건물과 그 다음에요 준초고층 건물입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이 쫙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요새 대피 공간을 둔다. 요 명칭이 뭐냐 부를 때 바로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한다. 이렇게 또 등등한다 합니다. 해요. 초고층 같은 경우는요, 이 지상청에서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씩 설치합니다. 한 개, 뭐 두 개, 세 개 이상 설치합니다. 자, 준초고층은요, 해당 층에 딱 2분의 1 해당 층에 요 위로 5층, 아래 5층에서 상하 5층 사이에 한 개 이상을 두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크를 해주세요. 난간은 뭐냐면 건물이 2층 이상에 발코니 등이 있는데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할 때 추락 방지를 위해서 난간을 설치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높이는 1.2m 이상의 난간이 필요합니다. 1m. 또 옥상에 개방되어진 옥상 광장에도 옥상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역시 1.2m 높이에 바로 난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또 대피 공간입니다. 이걸 딱 뜨면요, 4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일 때 보시면 발코니 벽 사이에 보시면 대피 공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세대가 단독으로 쓰면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고 같이 함께 쓰면 3 이상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요 설치 공간에 설치물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때는요 발코니 여기 세대 간의 벽 사이에 보시면 이것이 피난구를 설치하고 있거나 또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발코니 바닥에서 하양식 피난구 이것을 갖추고 있으면 설치물과 면제된다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두세요. 자, 저 제일 밑에 하나 있죠. 자, 인접대지 경계선상에서 2m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딱 건축하면서 창문을 낼 때에 보시면 2m 이내면 먼저 뒤에 나오는 요 건물들은요, 요쪽 담장 등이 안 보이고 차면 시설 요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피난 시설 일체였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건축 제한이 이제 나와 적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